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들 이제 축구를 못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죠. 네, 저도 답답한데, 그래도 이 답답한 와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구하는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많이 구입도 하시고 여전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리뷰를 할수 있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댓글을 보면, 이제 리뷰를 하고, 이거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축구와 리뷰에, 하는 채널들의 이제 댓글이 가장 주류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사이즈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 관심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리뷰를 보고 구입을 결정을 하고 나면, 남는 문제가 결국에 이제 사이즈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사이즈가 사실상 이제 굳어져 있으면, 주문을 할때 사이즈 걱정을 안 하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아틀레타처럼 사이즈가 제가 이전에 썼던 두개 모델과 약간 다르게 나오게 되면, 저 같은 치 오랫동안 축구하시는 사람도 브랜드 자체에서 사이즈 변경을 하게 되면, 신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어보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 미스가 나죠.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디다스는 거의 255 정도를 신는데, 다만 예외는 코파 문디알이 245를 신어요. 그거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최초로 나왔을 때는 저도 250 정도를 신었었는데, 약간 큰 감이 있어서 나중에 245를 착용을 해보고는 245가 이제 퍼펙핏이구나, 완전히. 그래서 굳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코파 문디알 245를 신었었고, 코파 245를 신는 동안에 움브로 스페셜리를 신었을 때, UK 6반. 그게 250인가 아마? 55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항상 헷갈려요, 스페셜리는. 예. 이건가? UK 7에 255군요, 자펜. UK 7 정도. 예. 근데 UK6반을 신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250을 신었던 적도 아주 타이트하게 신었던 적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평균적으로 대부분 제품을 260을 신는 편입니다. 나이키는 발볼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실제로 구입을 하고 경기를 하게 신지는 않지만, 우선은 발볼에 문제가 있어서 나이키는 아무리 신진 않다 하더라도 신은 봐야 되니까, 발이 안 들어가면 신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입하는 게 대부분 260을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제품은 260에서도 어떤 제품은 250을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푸마원 같은 경우는 JP 모델이거든요. 일본에서만 나오는 모델인데, 보통은 이제 제가 푸마를 요 앞에 나왔던 원에 이제 AG 모델이 있었었는데, 그 제품은 255가 맞아서 250을 씌웠는데, 이게 JP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 260을 주문을 했는데 약간 커요. 그러니까 반치수 아니면 한 치수 정도 크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사이즈고, 역시 이제 일본 모델인 경우는 모델 여기 앞에 있는 네오, 그 다음에 이 옴브로 액셀레이터는 260 이렇게 신고 있고, 아식스는 엑스플라이도 그렇고, 이 울트라자도 255일 거예요, 아마. 네, 255. 255를 신고 있고, TM4는 나이키니까 260. 아디다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5. 이렇게 신는데, 이제, 이렇게 신어왔던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실 때, 오늘도 그런 댓글이 있었었는데, 정 사이즈냐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어떻게 가야 되냐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본인의 발 길이, 그 다음에 발볼,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이제 그런 건 사실 답변을 못 드리죠. 제 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하고 하면 조금 너무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근데 우리 채널만 보시는 분은 아니군요. 왜냐면 리뷰어들,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리뷰어들 대부분이 모든 리뷰에서 반드시 사이즈 문제를 다루죠. 네. 그 다음에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점수까지 매기는데 어떤 분들도 저희 영상에다가 에도 제품에 대한 레이팅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뭐 어떤 여러 가지 분류 항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점수를 매기면 좋지 않냐.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어서 또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꼭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 끝무렵에 보면 되게 사이즈인데 뭐그 리뷰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뭐 5mm 크게 갔다라든지 뭐딱 맞게라든지 아니면 뭐 적게 가라든지 이런 식의 리뷰를 하는 거 보고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리뷰를 보면 늘 놀라죠. 그러니까 놀라서 저희가 결국 이런 영상 시작을 하게 되게 되는 채널은 정 사이즈다 아니면 정 사이즈보다 작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리뷰, 저희가 이런 채널을 하기 전에도 어쩌다가 이렇게 뭐,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 유튜브를 안 봤거든요, 잘. 정치 관련된 특정 채널 한두 개만 보는 거지,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많은 채널에서 이제 사이즈 부분을 다룰 때정 사이즈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가끔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뷰를 하는데, 이게 정 사이즈다 아니다 그러면 정 사이즈다 아니다로 얘기하려 그러면 정 사이즈가 되는 어떤 스탠다드의 표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개인이 한 축구 한 브랜드에 한 축구화만 계속 신는다고 하면 그 축구화 나이키가 난 나이키 예를 들어서 내가 박지성인데 나이키 TF 프리미어나 레전드를 계속 신는다 그러면 그 사이즈만 계속 신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즈 기준이 되는 사이즈는 나이키 TF 레전드가 되겠죠. 근데 그 TF 레전드만 신어서 자기가 어떤 특정 사이즈를 내가 260을 신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 사이즈가 되진 않죠. 왜냐면 그 나이키 제품은 개인한테, 그 개인한테, 저한테는 예를 들면 260만 맞는 것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나이키를 신다고 아디다스로 바꿔 신는다 그러면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제품은 255를 신는다. 그러면 아디다스는 255가 맞는 거죠, 프레데터는. 그러면 이두 제품을 가지고 내가 사이즈를 비교하는데 나는 나이키는 265를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데터는 255를 신어야 된다. 그러면 서로 두 제품의 두 브랜드의 두 사일로의 제품의 사이즈가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260, 255로 5mm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정 사이즈가 뭐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나이키를 신었으면 나이키 기준으로 아디다스는 얼마를 신는다라는 얘기는 가능한데 아니면 아디다스 기준으로 내가 나이키를 얼마를 신는다 이거는 가능한데 이두 사이즈, 이두 브랜드 제품의 정 사이즈가 뭐냐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나이키 제품을 쭉 신어왔으면 본인의 나이키는 예를 들면 나이키 중에서도 이제 TM4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 있고 팬텀 베놈이 있는데 그 제품들 모두를 260을 신었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잘 맞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마치 정 사이즈처럼 느껴지겠죠. 나이키는 260이 맞다는 게 머릿속에서 이제 인식이 되게 형성이 됐겠죠. 그런 컨셉이. 개념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면 나이키를 신다고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지겨서 아디다스 신는다 그러는데 아디다스 신어봤더니 265가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아, 이 나이키는 260을 신어 잘 맞는데 아디다스는 265가 맞으니까 아디다스는 정 사이즈보다 5mm 크게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5mm 크게 나왔나요? 아니죠. 그거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제품의 설계 방식이나 그 예를 들면 이너 라이닝이라든지 아웃솔, 그러니까 신발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축구화를 쭉 정렬을 해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이 눈금 패드를 밑에 대고, 눈금 패드 끝에 축구화 끝이 오도록 한 다음에, 요렇게 제품을 일렬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한 거예요.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축구화의 이제 길이가 다 보이는데, 그, 푸마는 260. 그 다음에 프레테는 이제 255. 미즈노 200, 네오 260. 그 다음에 아식스 255. TM4 260. 그 다음에 이 악셀레이터 260입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요그 울트라자 255랑 그 다음에 이
그 프레데터 255랑 260 사이즈의 길이상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사이즈는 5mm가 차이 난다고요. 브랜드별로. 그러면 각 브랜드는 자기들이 축구화를 만드는 고유의 라스트가 있습니다. 255형 라스트, 260형 라스트. 그 라스트를 대고 이 신발의 어퍼를 아웃솔과 이렇게 가죽을 뒤집어 써서 이제 아웃솔과 결합을 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씌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과정에서 특유의 라스트가 있고 정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스트가 있고 그 라스트에 따라서 쭉쭉쭉 축구화를 정하고 그 라스트에 매겨진 번호대로 이제 사이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후파 문대알은 예전에 만들 때부터 자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245라고 표시를 한게245 라스트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어퍼를 갖다 대서 만들기 때문에 그 축구화는 실제로는 255를 신은 저 같은 사람이 맞지만 사이즈가 245, 245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축구화를 이렇게 보면 사이즈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5mm 차이니까 그죠? 5mm 차이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니죠. 5mm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어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똑바로 놨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제품의 길이상 차이를 이게 그것만 보고는 어떤 게이 55고 60에도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사이즈 차이는 실제로 신어보면 나타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결국 이제 축구화 내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길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 안쪽에 그저 뒤쪽 힐 카운트 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신발 앞코 모양에서 이 패딩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길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이즈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 제품들에. 그래서 그 디자인 요런 형식의 그 라인이 구성이 되면 그 오프라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요 260에다가 260볼에다가 이거를 골에다가 이 어퍼를 싸면 그게 260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축구화 자체가. 그러면 각 브랜드마다 라스트의 규격이 다르다. 물론 다르겠죠. 아디다스가 사용하는 라스트의 규격과 나이키 사용하는 라스트 규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지금 축구화들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도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 사이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신었던 사이즈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축구화의 객관적 길이는 200, 이게 260이다, 260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이 여기서 보듯이 울트라짜랑 미즈노 모렐리아의 네오가 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데 사이즈는 5mm 차이가 나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가 신발의 규격을 딱 쟀을 때 이게 정 사이즈도 아니다도 규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신어봐서 예를 들면 사이즈를 맞출 수도 없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신고 이게 260이다 아니면 이게 뭐 255다고 맞출 수가 없는 이유는 브랜드마다의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정 사이즈를 규정을 하려 그러면 그정 사이즈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사이즈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그 객관적 사이즈를 기초로 했을 때 다른 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거는 그 객관적 사이즈보다 뭐 5mm 크게 나왔다라든지 신어보면 느낌상으로 아니면 5mm 적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객관적 사이즈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 사이즈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너희들을 리뷰할 때는 왜 사이즈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거를 좀더 많이 알려주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신는 사이즈가 제가 제 발에 잘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 맞다는 보장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260을 신는다는 게, 제발 길이가 실제로는, 그, 발 바닥에 내리지 않고 재었을 때는 얼마, 그 다음 발을 서서 세웠을 때는 얼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발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가락 모양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같이 예를 들어 축구화를 딱 신었을 당시에 자체로, 이 뒤축에 손가락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압축을 눌렀을 때, 어느 부분이 얼만큼 남느냐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핏감은 예를 들면 발끝이 무조건 두 번째 발가락은 축구화에 닿는 쪽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 기준으로 축구화를 고르는데 다른 분들은 5mm 크게 간다든지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딱 맞는 게 싫어서 다르게 신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볼 때문에 결국 5mm 크게 가시거나 10mm 크게 가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계시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할때이 제품의 사이즈는 얼마고, 뭐 제가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이즈가 정 사이즈다 아니면 뭐 5mm 크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리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입에 나섰던 아슬레터 같은 제품도
당연히 그 앞에 제가 구입했던 A00이나 A004는 260을 신고 잘 맞았기 때문에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260을 받았는데 5mm도 크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브랜드에서 최근 나온 1, 2년 사이에 사이즈의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이 사이즈가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나온 사이즈예요. 그러나 제가 그 제품이 크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이즈가 제가 그 구입을 했던 사이즈, 리뷰를 했던 제품이 260 사이즈인데 그260 사이즈 제품이 정 사이즈냐 아니면 크게 나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어떤 사이즈에 어떤 형태의 핏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할 때 그 국내에서 다른 리뷰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설명한 그러니까 한 제품 나올 때마다 제가 모렐리아 네오트는 260을 신고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는 260을 신고요. 그 다음 TM4는 255를 신고요. 뭐 울트레터는 255를 신고 그 다음 아식스 엑스플라이는 255를 신고 뭐 푸마1은 제가 255를 신는데 이 제품 얼마를 신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을 비교를 해서 이 브랜드는 255를 주로 신고 260을 신는다고 해도 그거는 제 개인적인 제가 원하는 핏감과 제가 원하는 그 착화감에 맞는 사이즈 조건인거지 제가 만든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이 영상을 보거나 저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는 축구화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라스트 모양과 재발의 일체감, 조평과 잘 맞아떨어지냐 안 맞아떨어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리뷰를 할 때 국내 축구화 리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거는 그 FG 모델 가지고 인조구장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립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저희 리뷰를 보고 축구화를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 브랜드가 나이키다 아디다스 이런 걸 다 떠나서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축구화가 내 발에 잘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본인이 5mm 업해서 간다 아니면 뭐 다운해서 간다 뭐 크게 가야 되나 작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발에 맞는 사이즈가 어떤 거 자 본인이 원하는 축구화와 발의 매치 형태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같은 것들이 본인 스스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 그럴수록 더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직접 신어보고 이 축구화의 이런 핏감이 내가 원하는 핏이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핏이 아니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신었다가 그 축구화 자체를 날릴 경우가 있죠. 그냥 제가 값을 못 받고 뭐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신지 못하고 처박아놔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같은 리뷰어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보고 아 이 축구화는 이런 류의 축구화인가 보다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그 제품을 구입을 할 때는 사이즈와 관련된 것들을 리뷰어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신어보고 대신에 이런 문제는 있죠. 이 제품이 국내에 없어서 예를 들어 아슬레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를 문의를 하시면 제가 이전의 모델보다는 좀 크게 나온 것 같다 이번 모델은 그래서 다운을 가라 그러면 이제 참고는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들 때 어떤 축구화를 구입을 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뭐죠 리뷰를 하는 건 아니어서 사이즈가 어떻다 어떻게 내려가라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축구화를 판매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뭐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낀 대로, 느낀 방식대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오는 리뷰 방식대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리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이즈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매 영상마다 그렇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결국 각 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국내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내 리뷰어들이 여전히 정 사이즈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 뭐 저희 댓글에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 사이즈, 뭐 운동화 모든 사이즈여서는 각 브랜드가 지정한 사이즈가 있고 그 사이즈에 내 발이 어떤 게 잘 맞느냐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정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 사이즈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축구화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260이 맞지만 푸마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일본 푸마인 경우에는 260은 커서 못 신는 거. 아디다스는 되게 255가 잘 맞아 떨어지지만 코파 문디아나 문디알 팀 같은 경우는 훨씬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식스의 255는 260은 좀 크고 255를 신으면 제 같은 경우는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는 발이 약간 이렇게 굽어질 정도로 타이트하게 신는데 경기 중에 한 15분, 20분 지나 이게 펴져서 딱 맞기 때문에 제가 그 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엑스플라이나 울트라자는 이런 255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이키 TM4는 260을 구입을 하지만 260을 구입하더라도 전체적인 것 때문에 신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문제. 그 다음에 뭐 악셀레이터도 260을 신긴 하고 일본 전형적인 축구화인데 신으면 뭐 처음에는 물집이 생긴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구화를 구입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얘기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축구화의 어떤 정 사이즈가 존재해서 그 정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거 5mm로 가야 되냐, 정 사이즈로 가야 되냐고 물으셔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 사이즈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255를 신고, 뭘 260을 신는데 뭘 신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뭘 신으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예를 들면, 뭐, 프레트는 255를 신고, TM4는 260을 신는데, 저는 이 제품은 뭐, 265를 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느껴야 되는 감각과, 개인들이 느껴야 되는 감각 사이에는 분명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대신에, 저는 처음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이즈에 대해서 정사이즈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개념적으로 성립, 제 머릿속에서는 그 기준이 정립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운동화를 신거나, 구입을 하거나, 러닝화를 구입하거나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아, 이 사이즈가 낫겠다, 이 사이즈가 낫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용도가, 러닝이니까, 러닝에는 딱 맞게 신는 게 좋겠다. 아니면, 평상시에 신을 거니까 조금 발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지. 정 사이즈 기준을 아예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축구화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정 사이즈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정 사이즈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신어왔던 것에 대한 어떤 기준치, 경험적 기준치를 갖고 있고 그 기준치가 개인의 사이즈 선택에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축구화를 대하실 때는 버리시고 그 사이즈를 직접 뭐 신어보고 입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신고 있는 분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저희 댓글 중에 이제 최근에도 여전히 사이즈 관련된 문의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정 사이즈가 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사이즈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영상을 한번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정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